안녕하세요. 집콕 과학질로 온라인 축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인공지능과 미래 직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발표 전에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임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엑소브레인 과제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이고요. 유명했던 일화로는 2016년에 장학퀴즈에서 우승했던 왕중왕전 우승자들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수능 만점자들 학생들도 있고 하는 학생들과 같이,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결을 해서 컴퓨터가 우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개발했던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법률 분야에 적용을 해서 지금 국가에서 이제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법률적으로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질의응답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쪽을 일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래의 직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좀 러프하게만 알고 있던 분들한테 과연 인공지능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 소개하는 내용 하나,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왜 인공지능을 알아야 되는지,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각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하는 내용 세 가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화면에 컴퓨터가 보이시죠? 앞에는 모니터가 있고 옆에는 본체가 있고, 보통 저희가 이걸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큰 형태의 데스크탑 PC만 컴퓨터로 불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패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대상들을 그냥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컴퓨터라는 단어의 뜻 혹시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는 영어의 컴퓨트 에 ER이 붙은 계산하는 기계, 영어의 컴퓨터가 계산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다 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산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를 공부하는 학과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학과 명칭이 전자계산학과였었어요. 그래서 실제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기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 컴퓨터가 무엇을 계산하느냐? 컴퓨터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 때 배우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컴퓨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숫자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하는 기계다, 그게 컴퓨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유튜브에서 동영상도 보고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데서 웹툰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기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동영상이나 그림 아니면 소설과 같은 텍스트들도 다 숫자로 표현이 돼서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 이전에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지를 한 가지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게 되면 지금 컴퓨터 화면상에 유튜브가 보이게 되죠. 그러면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은 유튜브 사이트에 가서 자신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만든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숫자로 바꿔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와서 유튜브에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겠다라고 신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올렸던 숫자들,
값을 그대로 다시 읽어서 이제 그 보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기계다 보니까 이 보는 사람이 한 명씩 볼 때마다 이 조회수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고 구독도 클릭을 하게 되면 구독자 수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계산을 수행하는 게이 컴퓨터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고 구독자 컴퓨터는 그것을 저장하고 구독자가 와서 본다면 그 저장한 값을 불러서 보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조회수 같은 것들을 1씩 더해가면서 계산해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은행 화면이에요. 지금 예제로 보이는 은행은 국민은행 사이트의 화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컴퓨터가 숫자를 계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이체를 한다, 다른 사람한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돈을 이체하는 사람이 얼마를 이체하겠다 라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상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을 자신의 계좌에서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을 잔액으로, 계좌의 잔액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 쪽의 계좌에서 기존에 있던 금액에다가 새로 들어온 돈만큼을 더해서 나온 합계를 다시 이 사람의 돈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고받은 내용을 서로 양쪽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거래가 완전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증명하게 해주는 게이 은행 사이트 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숫자를 저장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은행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예제예요. 학생분들이 아마 학업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사이트는 나이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뭔가 평가를 했을 때 시험 결과를 이 나이스 사이트에 각각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발달 평가, 수행 능력 평가 내용들도 다 이제 글 형태로 해서 나이스 사이트에 다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나이스 컴퓨터는 그 값들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 학생들의 평균 성적 혹은 이 학생이 어떠한 숫자값 이하라면은 뭔가 보충 수업이 필요한 학생인지 하는 내용들을 같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다른 학생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로그인을 했다면 그 학생의 점수도 보여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입력한 특기발달 적성 내용들도 같이 그 학생한테 보여주는 형태로 동작하는 게이 나이스 시스템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사이트나 혹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값을 올리면 그것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약간의 계산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형태가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컴퓨터 프로그램들, 컴퓨터의 동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 기존의 컴퓨터가 뭔가 숫자를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컴퓨터가 사람처럼 어떠한 지능을 가지게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즉, 지금은 단순하게 숫자를 더하기 빼기를 하지만 사람처럼 뭔가 컴퓨터가 글을 쓴다거나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인공지능 쪽에서 목표로 하는 기술, 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과연 이 인공지능을 왜 알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컴퓨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동네 동사무소 같은 거,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내 주민등록 등본을 뜨겠다 하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 종이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종이 뭉치에서 이제 이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복사를 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찾아온 사람한테 저기 주민등록 등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나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민원24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주민등록 등본을 뜨겠다 하면 바로 프린터로 바로 인쇄가 가능해요. 즉, 예전에는 종이로 하던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로 바뀌게 됐고요. 그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
뭐 저희 은행과 같은 회사 아니면 법률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도 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전자 형태로 다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개인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여가생활 유튜브든 네이버 웹툰이든 모든 것 컴퓨터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는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컴퓨터로 할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모든 산업을 정보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보화가 돼서 컴퓨터가 다 처리 가능하게, 즉 컴퓨터가 여러 산업 영역에 다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기존의 컴퓨터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기기였어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게 되면 모든 산업이 정보화를 넘어서 지능화 형태로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제로는 법률 분야, 의료 분야, 금융 분야, 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뭐 AI 변호사다 혹은 AI 판사다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전히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 중에 기존에는 컴퓨터로 서류를 저장하고 읽어오고 하는 일만 했는데 컴퓨터 인공지능이 지금 이 변호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먼저 알아서 변호사한테 제시해 줄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의료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뭔가 환자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 환자는 무슨 질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먼저 제시를 해주는 형태. 금융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각 사용자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먼저 추천해 줄수 있는 형태로 기존에 있던 모든 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능화가 될수 있다. 라고 해서 앞으로 많은 산업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알아야지 미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람은 각각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냐 생각해 보면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해요. 게임 AI, 게임 분야에 적용되는 AI,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AI,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 AI, 혹은 금융 분야, 법률 분야, 의료 분야.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각 분야에 다 AI가 적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법률을 사람 대신하는 AI다라기보다는 법률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각 분야에 대한 예제를 현재 기술 수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게임하는 AI 쪽에서는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던 게 가장 큰 이벤트였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해서 알파고가 우승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사람들로 치면 천재 오브 천재. 이 사람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여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한테 대결을 신청을 했었고요. 물론 결과는 컴퓨터가 조금 더 잘해서 컴퓨터가 이긴 형태. 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알파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더 어려운 게임이다 해서 스타크래프트로 딥마인드에서 사람과 대결해서 아마 우승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랑 대결을 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이제 게임을 잘한다. 끝. 이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사람만큼 게임을 할수 있게 되면 앞으로 사람들이 게임을 할때 기존에는 어떤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엔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워서 재미가 없다가 좀 잘하게 되면 쉬워져서 재미가 없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각 사람들마다 게임 난이도를 맞춰서 조절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적당히 어렵게 하다가,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좀더 어렵게 해가지고 게임을 질리지 않게 뭔가 꾸준히 할수 있게 하는 거, 혹은 RPG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 시나리오를 이 사람의 성향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새로 생성해내고 바꿔가고, 시나리오가 좀 질리지 않게 하는 형태로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을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뭔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국방 분야 쪽의 예제를 들어볼게요. 알파 도그파이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르파라는 학원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2020년 8월에 AI 조종사랑 미 공군의 탑건 조종사랑 가상의 공중전을 했는데 공중전 게임을 5번을 했어요. 근데 5번 다 AI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간 조종사가 단한 발의 유효한 공격도 발사하지 못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비행기도 잘 조종하게 되면 사람 조종사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이 전략이나 전투를 우승하게 이길 수 있게 이끌어내는 거는 아직까지 사람의 몫이에요. 인공지능을 잘 써야 되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언어 분야에서 나온 AI 예제인데요. 최근에 GPT-3라고 저기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큰 딥러닝 기술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오픈 AI라고. 이 GPT-3라는 건 글을 쓰는 딥러닝 기술인데, 미국 버클리대 대학생이 이 모델을 가지고 2주, 이 인공지능이 쓴 기사를 가지고 2주 동안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아요 수를 받았던 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썼던 글보다 다 이기고 1등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첫 번째 있는 Feeling unproductive? Maybe you should stop overthinking. 너가 만약에 비생산적으로 느껴지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걸 멈춰라. 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쓴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인공지능이, 현재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수준이 이제 사람들이 봐도 혹할 정도로 많이 글을 잘 쓰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수준이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느냐?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인공지능 기술은 뭔가 그럴듯한 다음 단어,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생성하는 거라서 사람처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글을 쓰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잘 이용해서 뭔가 다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로는 저희 뭐 시각 그림 쪽에서 있던 예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을 서로 변환해 주는 예제인데 가운데 보이는 게 얼룩말. 얼룩말을 그냥 일반 말로 바꿔라 하면 말에서 얼룩 색깔만 바뀌어서 일반 말로 바뀌고 그 아래도 일반 말과 얼룩말을 다시 바꿀 수 있고요. 제일 아랫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일반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걸 모네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꿀지 반 고흐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꿀지 하는 것들도 지금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GAN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그림을 변환해 줄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으면 검정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그리고 아기가 놀고 있으면 아기가 레고 토이를 가지고 놀고 있다. 와 같은 글을 생성해 줄수 있는 정도로 발전한 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발전할 게 훨씬 더 많아요. 앞에서 예제를 들었던 컴퓨터에 있던 예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올려요. 강아지가 놀고 있는 동영상. 근데 이거를 이제 베트남어나 태국어 혹은 미국, 프랑스어 등등 외국의 다양한 언어들로 자동으로 언어가 바뀌어서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이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그 동영상을 볼수 있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로 그 동영상을 볼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때 제목이나 샵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영화의 어떤 장면들 혹은 뭐 강아지가 뭐 뛰어다니는 걸 찾아줘 하면은 실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면 사람이 말로 지금 우리 집에서 강아지가 놀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줘 하게 되면 사진을 가지고 자동으로 동영상이 생성되는 것들도 앞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은행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각 사람의 그 재무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은행, 즉 이제 재산과 관련된 재테크를 사람들한테 먼저 컴퓨터가 제시해줄 수 있는 저희가 은행에 가게 되면 PB센터에서 PB들이 뭔가 제안해주는 것과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줄 수 있는 형태로도 가능하게 되고요. 나이스와 같은 경우라면 지금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들이 뭔가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써준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당신에게 적합한 어떠한 진로나 뭐 장래 적성들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할수 있는 형태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는 기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뭔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학생들의 향후 진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설계할지를 얘기한다면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공지능 자체를 내가 전공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선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 전공을 하든 본 전공을 하든 이거를 전공을 하면서 자료 구조라고 부르는 것, 혹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컴퓨터 안에 있는 시스템의 깊이 있는 이해에 해당하는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고 자신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학을 복수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과를 부전공을 하는 형태로 해서 수학을 같이 공부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컴퓨터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수학 없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수학을 꼭 같이 학습한다라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중요한 건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수학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힘들다고 해서 수학을 멀리하지 말고 수학적 사고력이 있으면 대학교 가서 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법률이나 의료 등타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퀄리파이가 나와야 돼요. 법률이나 의료에 대한 전공을 필수적으로 하고,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이나 이중전공 형태로 하면서, 이때는 가장 중요해지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보다는 프로그래밍 능력. 예를 들어서 딥러닝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이나 딥러닝 툴 같은 걸잘 사용하는 것들을 그 스킬을 갖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학생 시절부터 어떠한 포트폴리오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싶다 하면은 가장 기본은 프로그래밍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쉽고 딥러닝에 잘 쓰일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라서 파이썬을 공부하신 다음에 유튜브에 가면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한번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tHub라고 부르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쓸 만한 수준의 다양한 오픈소스와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검색을 하면은 GitHub에서 오픈소스를 잘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요즘 나오는 기술들은 GPU라고 부르는 좀 고가의 장비를 같이 써야 되는데, 구글에서 이 GPU도 무료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코랩이라고 부르는. GitHub에서 소스코드를 받고 코랩에 가서 실험을 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도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뛰어난 학생들은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그룹 같은데 자신의 결과물을 올리고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향후 진로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느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없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하는 퀴즈를 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에 적용이 돼서 각 산업을 지능화시킬 것이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거기 보이는 이메일로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